자사전 쓰기 우리 1단원이죠. 자사전 여기 나갔어요 혹시? 자, 자사전의 구성 및 표현상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사전의 구성 내용을 볼게요. 수정이가 썼어요. 제목은 나의 꿈, 아직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출생이에요. 얘는 이때 태어났어요. 태몽은 뭐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볼게요.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어요. 인상적인 사건은 두통약을 한꺼번에 다 먹은 사건이 있었대요. 초등학교 때는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조사하는 숙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교훈도 배웠어요.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과 나는 더욱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다짐이 나왔어요. 그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직 중학생이니까 출생,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예요? 일화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다짐을 써줬어요. 자, 수정이가 쓴 자서전이었어요. 자,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전체 내용을 전체의 내용을 포괄한 또는 암시하는 그런 것들로 제목을 삼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은 아직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나의 꿈 아직은 진행형 이런 식으로 포괄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돼요. 되게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면 좋겠죠. 이걸 괜히 거꾸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겪은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해서 흥미 유발도 시켜주고 또 개성적으로 개성 있게 쓰면 좋겠어요. 뭐 자료를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사진이나 그저 관련 자료 넣으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속담 격언도 활용하고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삶을 진지하게 계획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반성도 되고요. 뭐 진지하게 계획도 되고요. 반성 계획이 되네요. 자, 자서전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글씨가 너무너무 많네요. 처음 자서전을 쓸 때 그냥 내가 겪었던 일을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특히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대요. 다른 친구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해하고 용기를 얻었으면 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뿌듯함도 얻었어요. 그죠? 고마움도 느끼게 됐고 뿌듯함도 얻었어요.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죠? 자서전의 내용 생성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연보 작성한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뭐 저거 두 가지 이외에 면담하기, 그 다음에 자료조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연보 볼게요. 연대순으로 적었어요. 2000년 6월 13일 그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던 날 그죠?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 아토피를 앓았어요. 이사를 했어요. 그죠? 의사 선생님하고 친해졌어요. 뭐 5살인데 무슨 친한 게 어딨어. 장점. 사건의 진행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므로 이 방법이니까 특별한 기교 없이도 쉽게 수월하게 쓸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겪은 일이나 지난 기억을 정리하는 일 등을 기록할 때 매우 편리해요. 단점은
사건 하나하나를 크게 부각하기는 힘들어요. 사건 전체 맥락에서 파악되지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써 있으니까. 인생 곡선 보도록 할게요. 기쁨, 그죠? 세로축이 기쁨하고 슬픔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 순서네요. 시간 순서대로 기쁨과 슬픔을 시각화하여서 나타냈어요. 네 개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의 감정의 깊이를 높낮이에 따라서 연결해 볼수 있어요. 이미 작성한 연보를 활용해서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나 의미 있게 다가온 사건들을 선별해 보도록 하면 돼요. 그저 저기 연보 보고 써도 돼요. 얘는 이때 그저 전학 관계에 그저 되게 슬펐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어요. 대박이네요. 그죠? 좋았네요. 그 다음 볼게요. 나를 잘 알고 있는 부모님, 친척, 선생님, 친구들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돼요. 면담을 하는 거죠. 당시의 신문, 나의 일기, 주고받은 편지, 사진첩, 이런 자료를 찾아봐도 그죠? 자서전의 내용이 만들어질 거예요. 의미 있는 경험 선정하기. 인생 곡선 그래프를 보면서 자신이 가장 슬펐던 일, 가장 기뻤던 일을 선택하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자, 여기 뭐좀 지루하긴 한데요. 먼저 다 하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방법 찾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담은 사진이나 자료. 재밌네요. 그죠? 뽀뽀도 했고요. 그죠? 1등도 하고요. 그죠? 유채꽃도 봤어요. 제주도 가서. 그죠? 단짝 친구도 있네요. 자, 똑바로 보자. 보이소? 여러 가지 속담이나 격언 등 관용적 표현을 활용해 볼게요.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관용 표현은 압축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게 뭐냐 그러면 속담 격언이에요. 자신의 삶을 속담 격언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하늘이 무너져도 순탄할 구멍은 있다. 그죠? 7전 8기. 나는 한자 자격증 시험에서 무려 7번이나 떨어진 뒤에야 겨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죠? 좌절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대요. 사진이나 자료로 표현하기. 그저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나 하나의 자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한 장의 사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대요. 독자의 상상력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어요. 저런 자료가. 그런 사진이나 자료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내용을 생생하게, 사진 자료는 생생하게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또 흥미와 관심을 끌수 있어야 되고요.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 외의 방법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서전 쓰기 볼게요. 자서전 쓰는 거는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쓸 건지. 그죠? 왜 쓰는지, 예상 독자가 누군지, 주제를 정하고요. 내용을 생성할 거예요. 내용을. 그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죠? 표현하기. 그 다음에 자서전을 쓰고 고쳐 쓰는 거죠. 고쳐 쓰는 거죠. 자서전에 정의가 있네요. 글을 쓰는 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가치 있고 후세에 전할 만하다고 판단한 일. 그런 경험들을 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그죠? 그런 것을 써놓은 거예요. 1인칭이에요. 자기 표현 글이에요. 그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재구성하고 있어요. 글쓴이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의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죠.
구성이 두 가지예요. 일대기적 구성이 있어요. 전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쓴 거는 일대기적 구성이고요. 집중적 구성은 생애 가운데 중요한 업적, 중요한 그런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면 좋은 점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삶에 대한 긍정적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